자, 안녕하십니까 여러분. 드디어 베이블레드 버스트 시리즈의 200번째 제품이 엑스칼리버로 확정이 돼서 게틀링 드래곤의 뒤를 이어서 출시하게 될 거고요. 자, 지금 보면은 코어를 분리하는 부분이 없어 보이는 걸 보니까 코어와 블레이드 일체형인 것 같아요. 레이어 중앙 부분은 제노 엑스칼리버의 부분을 많이 채용한 것 같고요. 자, 기믹은 버스트 엑스칼리버처럼 중앙에 칼날이 튀어나와서 돌출되는 형식의 기믹인 것 같고요. 자, 이 칼날 부분은 메탈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. 이제 검이 돌출되는 찬스는 단 한 번 뿐이므로 돌출된 대검으로 일격필살을 노린다 라고 하는 방식인 것 같고요. 자, 코어 블레이드 일체형 레이어이긴 한데요, 일체형이긴 하지만 코어 부분이 뭔가 이제 두께, 이제 높이가 좀 있어 보이죠. 이 안에 중앙에 이 빈 공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검이 튀어나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. 자, 지금 검 끝에 부분을 보면은 뭔가 이제 레버로 칼날을 누르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. 이쪽에 데미지를 받으면은 레버가 열리면서 칼날이 위쪽으로 팍 튀어나오면서 앞으로 나온다, 뭐 그런 방식이 아닐까 예상이 되는데. 자, 일단은 기믹이 발동하고 나면은 무게중심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스태미너 쪽을 아예 기대조차 할 수 없을 상황이 되겠죠. 뭐 근데 엑스칼리버는 뭐 간지 하나 보고 사는 거니까. 이제 칼날이 튀어나오는 순간에 장력이 조금 강하면은 그 튀어나오는 반동으로 좀 찌르는 식의 강한 공격을 가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떻게 구현할지가 궁금하네요. 자, 일단 무게는 꽤 높은 편으로 나올 것 같긴 한데 밸런스적인 측면으로 뭐 이제 기대하고 볼 베이는 아니기 때문에 엑스칼리버가 다시 출시가 된다 라고 하는데 의의를 둬야 될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소드런처가 오랜만에 다시 신형으로 출시가 돼요. 기존의 소드런처들처럼 와인더 방식으로 출시가 될 거고요. 아, 와인더 방식은 근데 잘 망가져가지고 이거 내구성 괜찮을라나 모르겠는데. 자, 일단 좌회전 우회전 전환은 기존의 디지털 소드런처처럼 왼쪽 오른쪽에 꽂음으로써 간단히 변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DB런처의 기어 유닛 부분이 달려있는 게 좀 신경이 쓰이네요. 그리고 기어 유닛 부분을 분해할 수도 있게 해놨는데 아무래도 이건 파워기어 부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, 그리고 밑에 베어링 스핀 유닛이라던가 스핀 유닛 부분도 커스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달아놓은 것 같아요. 결국 이제 슛을 쏘는 거는 와인더 부분이지만 파워기어, 베어링 스핀 유닛 모두 적용이 될 것 같고요. 파워가 높아지는 만큼 내구도 걱정도 벌써부터 되는데 정말 제 기준 힘으로 쓸 때는 디지털 파워 런처 같은 경우는 헛도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. 새 걸로 써도 어느 정도 일정 힘을 넘어가면은 헛돌아 버리더라고요. 이제 와인더 런처 같은 경우는 와인더 자체가 이제 빠르게 빼내는 속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계치 이상에 대해서는 그걸 버티질 못해서 이제 제대로 된 힘으로 전환을 해주질 못했었는데 그게 단점이었거든요. 자, 일단 엑스칼리버의 이름은 지퍼헤드 엑스칼리버. 이제 검끝, 뭐 이제 칼끝, 칼끝을 의미하는 단어죠. 일단 지퍼헤드 엑스칼리버에 대한 정보가 더 공개되는 대로 영상으로 만들어서
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